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중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포괄 양도 양수로 팔았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절반 이상을 채우고 포괄 양도 양수로 해당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자진 말소 후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것, 이것과 포괄 양수도와의 관계의 부분입니다. 제가 사례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이 임대주택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총 두 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019년 2월 15일 날 이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 등록했습니다.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 거죠. 물론 매입 임대고요. 건설 임대가 아니라, 건설 임대는 직접 집을 지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고, 매입 임대는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아니면 이제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바로 매입 임대죠. 그리고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일과 실제 임대에 계실 모두가 다 2019년 2월 15일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례자가 2020년 5월 15일 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2023년 2월 20일 날 먼저 등록한 이 아파트 있잖아요.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한 이 아파트 의무 임대 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나서 이 아파트를 포괄적 승계를 조건으로 판 겁니다. 우리가 흔히 포괄 양도 양수, 포괄 양수도라고 하죠. 이렇게 승계를 조건으로 판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0년에 먼저 혜택 받았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는 역시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역시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총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례자고요. 2019년 2월 15일 날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역시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 매입 임대로 등록한 거예요. 역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일과 실제 임대 개시일 모두 2019년 2월 15일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2020년 5월 15일 날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2월 20일 날 역시 먼저 등록했던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 있죠? 이 사업자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나서 이 아파트를 역시 포괄적 승계를 조건으로 팔았습니다. 포괄 양수도로 팔았죠. 자, 이때 먼저 받았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에서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어떻게 될지인데, 첫 번째 사례는 2020년에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았던 그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받은 금액, 이걸 모두 다 토해냅니다. 환수가 되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아무 문제 없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사례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해당 임대주택을 포괄 양도 양수로 판 시점, 첫 번째 사례는 2023년 2월 20일이고 두 번째 사례는 2024년 2월 20일, 1년 더 임대하고 포괄 양도 양수로 넘긴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한 건 같거든요. 근데 왜 첫 번째 사례는 비과세 받은 금액을 토해내고 두 번째는 문제가 없을까? 첫 번째 사례의 이유는 뭐냐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5년. 이게 2019년 이 당시는 5년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괄양도양수로 해당 임대주택을 팔 때, 포괄양수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포괄양수도면 이게 다 승계하는 거니까 임대기간도 다 승계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만 맞아요. 우리가 임대기간이 승계가 된다는 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특법상,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자체 소관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임대사업자로서 반드시 임대를 해야 하는 기간, 그 기간은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세금 혜택 받으려고 다 등록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여기서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겠죠.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의무 임대 기간이 따로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 2월 15일 이때 등록할 때는 5년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승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민특법상 8년 중에 절반 이상 임대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만 4년 지났으니까 2019년 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0일이면 4년 지난 거잖아요. 이 절반 이상 임대했지만 중요한 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이 임대기간이 승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딱 4년째 끝나고 이 주택을 매수한 양수도로 매수한 임대사업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으니까 4년 만에 끝나버리는 거죠. 5년 충족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아니, 이 아파트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 요거는 이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인데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폐지가 되는 임대사업자는 민특법상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 임대하면 문제가 없다는데, 절반 이상 임대했잖아. 그러면 5년 충족 못했어도 인정받아가지고 비과세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민특법상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하면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것,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의 포괄양도양수, 포괄양수도는 자진말소 개념이 아닙니다. 이 포괄양수도라는 건 양도자, 파는 사람이죠. 이 양도자의 임대사업자 제위가 양수자, 사는 사람에게 승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자의 임대사업자를 양수자가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양도자가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자, 이 경우에 한 6년 임대하고 포괄양수도로 넘긴다면 양수자가 2년만 하면 임대사업자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어받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자의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혜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혜택 조건을 다시 보면, 민특법상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한 가지 조건, 바로 자진말소.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의 포괄양수도는 양도자의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사업자 지위가 양수자에게 이어지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뭐 자진말소하고 팔거나 포괄양수도로 팔거나 중요한 건 민특법상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 임대한 건 똑같은데 그 말소 문제가 뭐가 중요해서 혜택을 주고 안 주고 따지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따질 수밖에 없는 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관련 법령을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입니다.
23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비과세 준다 라는 건데 1호가 바로 자진말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물론 민특법상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한 경우 되어 있고 2호는 자동 말소 개념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게 이제 자동 말소인데 자진 말소든 자동 말소든 반드시 말소가 됐을 때를 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3호 해가지고 포괄 양수도 또 들어있다면 혜택을 주겠지만 포괄 양수도의 경우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자진 말소든 자동 말소든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이 단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 첫 번째처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요건 이거 충족하기 전에 포괄 양도 양수로 넘기게 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설사 그 임대주택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이고 민특법상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례로 좀 상담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특법상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뭐 자진말소 하면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것. 자, 이 혜택을 보고 자진 말소 하실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진 말소 하려는 임대사업자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맞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라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참고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는 단기 민간임대, 예전 용어는 단기임대, 그리고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예전 용어는 준공공임대, 물론 매입임대의 경우입니다. 건설임대 말고. 자, 이 경우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고요. 만약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진말소 대상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오늘 내용이겠죠.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 임대 이것만 기억하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셔가지고 실수가 되시는 거예요. 앞선 사례 첫 번째처럼 절반 이상 임대했으니까 포괄 양도 양수에도 문제 없겠지. 이건 이것만 기억하셔서 그래요. 하지만 반드시 이 혜택에는 단서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진 말소 요건. 예,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돼야 되는데 포괄 양수도는 자진 말소 개념이 아니니까 아무리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 절반 이상 임대했더라도 포괄 양수도로 팔면 이건 자진 말소 개념이 아니니까 이런 혜택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반 이상 임대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뒤의 요건, 말소 요건도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것. 만약 첫 번째 사례에서 그 사례자가 혜택 받으려면 포괄 양수도가 아니라 자진 말소하고 팔았으면 됐어요. 네. 아니면 그 두 번째 사례처럼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포괄 양수도로 팔거나 하셨으면 됐는데 하필 요건 채우지 못하고 포괄양수도 하다 보니까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세금을 다 퇴내는 거죠. 양도세를. 세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요건을 다 충족했는지 따져보시는 거고요.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하시고 선택하시는 양도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사례 두 번째, 이건 왜 토해내지 않고 문제가 없을까? 뭐 제가 앞선 설명에서 다 나왔지만, 그렇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요건 5년을 다 충족했으니까.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 다릅니다. 한번 참고로 보신다면 지금 표는 조금 복잡한데요. 임대사업자를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했는지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등록했는지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등록했는지 또는 그 이후에 등록했는지 5년, 5년, 8년, 10년 다 다른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자 일단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5년입니다. 5년 이상 임대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기간이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 사이에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면 이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8년 이상입니다. 8년 이상만 임대하면 혜택 받는 거고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면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기간 요건은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혜택을 받는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